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 예, 보혜진입니다. 만으로 38입니다. 뭐해? 아, 깨제보. 가끔 이제. 깨제보. 가끔 이제. 생계 수급비 받고 있습니다. 결혼했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네. 아이는? 아이 둘 있어요. 아이 둘. 네.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아유 아직 어리네. 벌써 고민이 많아 보이네. 어떤 고민을 안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한때 좀 100억대 매출을 하는 이제 회사 대표였는데 이제 재산이 0원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하루 아침에 0원이 됐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이제 많이 어려워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파산을 파산을 해서 지금은 네.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고 네. 생활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줄이려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으니까 이사 가면 이제 학교를 자꾸 바꿔야 돼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야 되나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근데 100억대 매출을 하던 어떤 회사? 원단 제조 공장 운영했었어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돼. 회사가 파산이 됐어도 네. 지금 그 모아놓은 재산이나 이런 게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하나도 없지? 그때 이제 제가 대표이사를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하던 가업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내야 되니까 이제 집을 다 팔고 그렇게 이제 됐다가 하다가 어려우면 이제 가수금 형태로 거의 법인에 들어가는 코로나 때 다 들어간 거죠. 아니 아무리 들어갔어도 어떻게든 회사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가진 게 다 들어가게 돼. 이해는 됐다 무슨 말인지. 그래도 웬만하면 가족이 조금이라도 살려고 아니, 모아놓은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하나도 모으려면 약간 거래처에 피해 드려야 되잖아요. 뭐 아. 돈도 좀 안 드리고 직원 월급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그쵸. 그러니까 또 형제들은 없어? 형제는 있어요. 제가 첫째.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어머니도 파산을 하셔가지고 회사가 가업이다 보니까 아. 조금 돕게 되잖아요. 아. 서로 그러니까 전체 다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고. 진짜 더 힘들지 않아요? 이게 돈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걱정하고 산다는 게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게 예를 다시 내려오는 거가 그렇지, 이게 무슨 뭐 않아요. 탕진한 것도 아니고 회사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뭐 몇 매출 100억 정도 하면 사실 한 달에 수익 뭐 거의 10억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회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백화점 VIP. 그치, 그치, 그치. 원단 쪽을 하다 보니까 옷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해서 뭐 백화점 VIP고. 혜진이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삶 살았다가 다 내놓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회사 운영을 막 하던 대표였고, 한때는 이제 어디 가면 대표님 소리 듣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냥 경력 단절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일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심지어 파산 중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 너무 어려우면 자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알아보고 지원받고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새롭게 해야 하는데 사실 파산이 올해 3월이라서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과정 중이고 이제 다시 해야 할 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너무 속상한 상황이 됐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좀 저렴한 곳 저렴하게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지금 뭐 그게 걱정이다라는. 네, 왜냐면 이제 첫째가 지금 세 번째 초등학교예요. 가게 되면 이제 네 번째인데 6년 동안 지금 네 번이 되니까 저한테 왜 나는 친구가 세 개만 하면 자꾸 학교가 바뀌어? 왜 나는 친구가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맞아. 지금 그러면 나라에서 지금 돈이 나오는 게 얼마야?
그러니까 2인 기준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초등학생 자녀 앞으로 20만 원, 주거 급여 37만 원 이러면 이제 한 160만 원 정도. 일 한 달에? 한 달에.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집세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조금 더 줄이려고. 네. 아니 이혼을 했으면 남편은 지금 뭐해? 직장 다니고 있는 거라. 그러면 양육비를 안 주지? 아 이게 다녀? 제가 첫째를 키우고 남편이 둘째를 키우고 있어요. 아, 이제 각자 키우니까 서로 양육비. 한 명씩 두 명 키우는 건 아니고. 4학년짜리 키우고 있구나 지금. 근데 많이 차이 나나 지금 월세가 이사 가려고 하는 곳이랑 지금 아이들 다니는 곳이랑? 지금 아무 옮기면 더 줄여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잠깐 일을 구로구 쪽에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일을 도와드리면 나중에 직원 채용이 가능한 이제 일을 조금 돕고 있는데 제가 있는 노원구에서 구로구까지 지하철 타고 걷는 시간까지 1시간 반이 걸리니까 왕복이 3시간인 거예요. 근데 한번 갔다 오면 제가 지치는 거죠. 거리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일을 도와드리고 직원이 될 거면 구로구로 이사를 아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구로구. 그렇게 하면 생활비도 줄고 제가 일하는 방향도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이제 옮기면 어떨까 그랬더니 나 초등학교는 여기서 졸업을 하고 싶다. 4학년짜리가?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린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전학을 한 네다섯 번 갔습니다. 나 초등학교 네 군데 다녔는데 저희도, 잘 살잖아. 저희도 도망가듯이 다녔거든요. 그냥 이 동네에서 좀 뭐라고 할까 봐 옆 동네 가고 거기 열흘도 못 있다가 입학을 했는데 다시 또 눈 뜨니까 다른 학교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알아, 엄마의 마음. 그치. 뭐 내가 다 모르겠지. 뭐 그렇지만 아이가 학교 생활할 때 뭐 좀 잘 아는 아이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고 엄마가 또 다른 건 못 해줘도 그런 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근데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뭐야? 가장 먼저 되는 건 제가 생활 안정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벌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시킬 거고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가 운동이라도 하라고 이제 스포츠 바우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운동을 다닐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가자고 얘기했더니 아 싫다 그래서 아들아 이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가야 돼 이랬더니 그럼 우리 거지야? 이러는 거 이제 아들이. 그럼 우리 거지야? 이러는 거 이제 아들이. 거기다 이제 이사 얘기를 하니까 그럼 더 거지가 됐다고 자기가 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뭐 애가 아직 4학년짜리니까 속상하지 부모가 들었을 때는. 아이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가. 부모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엄마의 상황도 엄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서 너무 좀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더 너희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또 하나,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랑 아직 친하니? 아니죠, 연락 안 하지. 그거 많죠. 기억나는 애들 많아? 아니요, 많지 않아요.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이가 그동안 뭐 학교 여러 군데 옮겨가지고 뭐 아이도 지치고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그리고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라고 해도 내가 사장이라도 왕복 3시간이면 하기 싫겠어. 심지어 남의 일하는 거 3시간씩 갔다 오면 나도 안 내대 짜증을 아이한테 나중에 낼 수가 있다니까.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컨디션이 좋은 곳으로 가주는 게 무조건 빨리 가서 회사에 더 적응해서 잘 돼가지고 정식으로 채용돼서 네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다시 한번 열어야지. 좋은 엄마네. 애한테 얘기도 하고 이사 가고. 우리 때는 어디 가가지고 여기가 너네 집이야 이랬는데. 근데. 하여튼 저기 혜진이 건강 잘 챙기고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이걸 극복해나고 다시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모두 보다 식구들이 응원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있어라, 이사를 가라. 뭐가 나와도 이제 긍정적인 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야, 이게 아들이 성공하나보다 나중에 엄마한테 감사하는 거야. 모든 선택은 엄마다. 어, 그치. 훌륭한 아들로 꼭 클 거야. 응.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괘가 이제 아들이 뭔가 다이아몬드 같은 걸 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 나 나중에 돈 벌면 엄마 다이아몬드 바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알고 저게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효도를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좋은 일이 온다. 고혜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이름? 네, 이지숙입니다. 몇 살? 네, 42살입니다. 뭐해? 네, 사무실 격리 보고 있습니다. 격리하시고. 네. 오케이. 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15년째 지금 지적장애 조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운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결혼은 안 하셨고 아직? 네. 지금 결혼까지 네. 생각하는 거네 지금 그러면? 네. 그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카도 데리고 가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부모님 마음이지만은 네. 더욱 제가 속상한 거는 저희 이모들까지 그래서 제 결혼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계속 키워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조카를 맡게 됐지? 오빠가 새언니를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20년 전에 해서 이렇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했는데 둘째가 서수적이 지적 장애를 앓고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오빠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갓난 아기가 홀몸에 이제 빨간벗은 몸에 거사김 하고 이렇게 너무 떨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우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날. 아니 왜 엄마가 있는데 왜 데리고 와? 이제 새언니가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는데 정신장애라고 이제 그런 지적 장애가 새언니도 어릴 적에 그런 약을 좀 드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가 울면 분유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는데도 불구하고 분유도 안 주고 아이가 선천성으로 이제 구개열이라는 질병을 앓고 태어나서 좀 특수적인 이제 그렇게 젖병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새언니한테는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누구 같이 사는 거야? 할머니랑? 저랑 저희 조카랑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몇 살인데? 지금은 중2학년입니다. 와. 태어나서 거의 한 보름 뒤에 저희가 데리고 왔으니까 와. 지금 현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숙이 엄마네 애한테는. 네 지금 언어마저 지금 엄마 소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를 또 엄마라고. 오빠는 지금 뭐라 그래 그러면 지숙이 이런 상황을 몰라? 오빠는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이런 죄책감은 항상 들지만은 오빠가 지금에 와서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오빠가 이제 첫째하고 셋째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당해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지금 조금 몸이 좀 불편한 상태이십니다. 왜 일을 안 해? 네,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수급대 남자? 네, 기초수급자이십니다. 그 엄마는? 새언니. 새언니. 네, 새언니도 지금 친정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지금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뭐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뭐 문제가 없어 큰 불편은 없고?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있어야 됩니다. 자폐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돌발성도 있고 폭력성도 조금 있고 그래. 그러니까. 다치질 않았어 어디 막 그러고 막 저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니까 이해합니다. 네. 하여튼 진짜 사실은 지숙이 말 보면은 진짜 천사가 따로 없는 건데 15년이면 그렇잖아요. 거의 20대 후반 때부터 네. AI를 조카를 케어한 건데 그때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었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조카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렸는데 지금 만났는데 당연히 지숙이 인생을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이거 참 아니 근데 저 운명의 남자는 어떻게 만났어? 이제 조금 더 치료적인 부분을 조금 더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트타임 회사 이제 마을버스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마을버스 이제 관리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니 너무 좀 마음에 들고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가 봐요. 네.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행복한가 봐요. 네. 너무 좋아. 몰랐었어요. 그거는 나이가 몇인데? 저보다 3살 많고 그래서 네 제가 이때까지 연애를 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 안 데려갈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조카를 이렇게 잘 보살피다가 이제 쉬는 날마다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안 돌보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게 가면은 애를 부모님이 떠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사실 뭐 아니 근데 뭐 남의 엄마도 아니고 네 저희 친엄마 뭔 소리 왜 그런 소리를 왜냐하면 진짜 그야말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오빠 아이인데 내가 15년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보살폈는데 네가 데리고 간다고 그래도 아유 야야야 무슨 소리냐 어? 네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너는 어?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정상 아니야? 그래서 너무 살기가 싫어서 진짜 정말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었었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던 거 알았지? 네. 왜 지금까지 15년을 그렇게 힘든데도 조카를 케어해주고 정말 웬만한 진짜 자식난 부모보다도 더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멋지게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 왜 부모님이 왜 사랑하는 딸을 이런 생각 갖게 만든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오빠 입장에서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 지숙이 뭐 상황이 돼서 아니, 15년을 그럼요. 키웠어요. 42년 만에 정말 진짜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은 뭐래? 그분께도 제가 처음에는 되게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항상 제가 술 먹고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안쓰럽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도 답답하고 뭔가 의심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어느 날 순간 말씀을 드렸어요. 오빠랑 나랑 결혼하게 되면 조카를 같이 케어를 이제 같이 키울 수 있겠니라고 말씀을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오빠는 내 자식도 힘든데 맞죠. 네, 내 자식도 있는데 너는 할 수 있겠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인 말이신 거야. 네. 그렇죠. 내가 괜찮아 이랬다가 나중에 그걸로 사랑하는 사이가 멀어지고 네.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된다면 오빠한테 아이를 주고 싶기도 한데 더 문제는 아이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15년을 있었어. 아니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영원히 지숙이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사랑하는 사람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가정도 근데 내가 볼 때 그 결혼하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볼 때 결혼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그냥 제가 최후의 순간 그냥 좀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시설에 맡기면 안 돼 안 맡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둘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뭐 그렇지 막상 현실이 되면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막상 현실로 부딪히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어떡하지? 내가 볼 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는 직접 가장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될 사람은 오빠죠. 오빠. 근데 오빠가 아무리 뭐 지금 몸이 불편해서 뭐 집에 있고 다른 아이들이 둘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동생한테 15년을 맡겼으면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아이만 돌보고 있다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는데 아니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도 없이 아니 이 정도로 불편한 아이를 자기가 조카를 15년을 키웠는데 아 지금 시집 가겠다는데 갈렘 데리고 가라는 이게 아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그 조카를 얼마나 더 답답하겠냐고 너무 안타깝네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나 뭐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고 친딸인데 아니 자기 동생 42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는데 응원 안 해주고 아니 잠깐 나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나 진짜 지금 잠깐 하다 이제 살짝 열받는 게 혹시 네. 오빠 그 첫째 셋째는 어때 장애가 있어? 아니 없습니다 없어. 아니 없습니다 없어. 나 진짜 열받는 얘기 하나 할게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면 그 지금 아무 장애가 없는 평범한 아이를 만약에 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누구 하나를 맡겨야 된다면? 그렇지. 어? 셋째를 지금 그전 할머니 댁에 두신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자기네는 키우기 편한 애들 아빠가 첫째랑 셋째를 키우고 가장 키우기 어렵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힘든 아이를 얘 지숙이한테 맡긴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 했다, 진짜로. 아니, 거기다가 그 둘째 낳아서 아이가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또 셋째를 낳고, 어? 말이 안 돼, 진짜로. 사람들 잘 자기밖에 진짜, 몰라. 이거는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백날 뭐 얘기하고 해봐야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거든. 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네. 그 사람 놓치기 싫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결혼을 결심했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지숙아 이제 네 그렇게 다 했고 지금 지숙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늘이 알고 다 알아 너 만약에 결혼 못해서 헤어지잖아? 너 엄망 더 크고 넌 완전히 멘탈 갈걸? 네 당신들 때문에 내 결혼도 못하고 남자랑 헤어졌다고 얘는 지숙이는 완전히 그때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지숙이 엄망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지숙이 인생 살아. 그냥 난 답이 없다고 봐. 좋은 생각만 하고 이제 앞으로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알았지? 네. 가족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가족들한테 뭐라 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자꾸 물어봐. 이 상황이 지금 맞는 상황인지요. 특히 저희 가족들 다 버리고 싶어요. 왜 그 다 버려? 임원들은? 왜 그 다 버려? 임원들은? 임원은 무슨 분유값을 줬어? 뭘 했어? 뭐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라. 거기 가 동참을 해가지고. 에이씨, 성질나, 씨. 아, 뽑아봐, 이거. 이 집 봐봐. 진짜 잘 만나고 착해냈습니다. 이게 다 가족들 일이야. 다 가족들 일이야. 저기가 오빠랑 다 이렇게 갔다가 이제 미끄러 넘어지라고. 알지? 네.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말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써. 우리 지숙이는 내 생각에 그래 언젠가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래.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네가 이거를 15년이나 했다는 거는 너는 충분히 그래. 틀림없이 언젠가는 너한테 큰 복이 올 거야. 들어가. 감사합니다. 힘내. 그래. 행복해. 감사합니다. 그래. 서정훈 선생님과 이수근 선생님께서 너무 진심 어리게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제 숨통이 너무 확 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고민을 털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지숙.
저희가 지난번에 태백 광산에서 본인을 잘 챙겨줬었는데 이사 후 소식이 끊겨 고민이라던 그렇죠. 전재훈님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저 태백 광산촌에서 제가 생활했었는데 네. 형들 두 분을 좀 찾아봐서 예, 마냥 그냥 예, 쭉쭉쭉 그냥 술이 그 제발 좀 조금씩 먹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옆에 와서 이 주머니에다가 슬쩍 생활비 넣어주고 제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네. 충고도 좀 해주시고 돈 용돈도 막 네. 생활비도 주시고 네. 그 양반 두 분이서 집에서 보따리를 이거 이제 짐 보따리 다 싸가지고 차에 실어주고 그 눈밭길에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이삿짐 날려주고 아 그럼 기억하시겠다 네. 수원 오신 거는 인상착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분 윤경백 변명이 머리가 커가지고 대갈장군이라고 대갈장군 이 정도로 머리가 크셨는지 뭐 몸에 비해서 머리가 그 정도 돼 근데 이 턱은 원체 원제목 예, 별명이 털보라고 이제 털보 예, 쉽게 했으면 눈만 나도고 이거 털로 덮여 있는 아 털이 엄청 많고 만나면 한 잔 같이 내가 대지 말라고 로얄스라고 이제 38년사 얼마에서 이거 엄청 비쌀 텐데요 그때 당시 한 100만 원 넘었죠 와 만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희망 때문에 일단 연락이 오. 오긴 왔어요. 오, 예, 오, 대단합니다. 저희가 다 뭐 일일이 검증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모셨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로 모신 예,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고생을 좀 해가지고.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지내셨어요? 뭐 애도 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막 이래 좀 시간 좀 아 집안에 행사가 많으셨구나. 예, 정신이 없었어요. 방송 후에는 뭐 주변에서 좀 연락이 왔나요? 뭐 사람들이 야. 그런 저거에서 참 몰랐다 몰랐다고 뭐 찾았으면 좋겠다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뭐 그래서 찾으셨어요? 찾았는데 멀리 갔습니다. 왜? 네? 그 이제 다른 데서 전화가 왔는데 이 방송 나가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 아 두 분 한 분 중에 예.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 이제 먼저. 가시고 한 사람은 연락이 없고 한 사람은 아직 한 분은 또 아직 연락이 안 되고 방송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으면은 방송이 더 일찍 나갔으면은 그쵸 얼굴에도 봤겠죠 우리 형님의 소원이 비싸게 돈 모아서 사놓으신 그 위스키를 같이 한 잔 나누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유수에 한 잔 따라드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예. 이제 통화를 따라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좀 만날까 싶어서 했는데 엄마가 아직까지 그 마음이 안 좋으시니까 그쵸, 가을에 예. 가을쯤에 서로 예.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그렇게 연락 왔다 고마우시네요. 아유 그럼 오늘 들고 오신 거는 뭐 들고 오신 거예요? 그 로얄 살루트 이걸 내가 예, 그 같이 한잔 하고 싶어서 예. 이렇게 했는데 같이 못 먹게 돼서 참. 슬프다는 걸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죠. 아니 근데 지금 일단은 아직 다른 한 분 연락이 안 되고 지금 못 찾고 있는 건데 누구셨죠 한 분이 그 원재목 씨 털보라고 털보. 아 그분은 그분에 대한 멀리 갔나 봐. 네? 그분도 멀리 갔나 봐요. 연락이 안 오나요? 예. 네. 이민을 갔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멀리 갔나 봐. 저희도 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제작진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아 글쎄요. 어떤... 그렇죠. 저희도 맨 땅에 뭐 찾는다라는 예, 예.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일단은
우와. 어이구. 맞는 거 보세요. 와. 야. 그래도 원영은 살아 있었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의자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아유. 30일 만에 찾아줘서 고마워. 소식이 없게 나는 원영도 이민을 갔다든가 어디 같이 간 줄 알았어. 유능하고. 자, 우리 성함이 원재묵입니다. 원재묵. 네. 원재묵님. 네. 일명 털보로 불렸더라. 예. 네. 처음에 찾는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찾는 걸 저도 몰랐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처남하고 처남댁이 봤나 봐요. 가족이요. 예. 바깥 생활을 하니까. 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죠. 아니 그러면 뭐 가끔 생각 안 나셨어요? 솔직히 생각은 나도 그렇게 뭐 사느라 바빠서 이렇게 동생처럼 찾을 이런 생각은 못했죠. 예전으로 하면 사실 그런 표현 많이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둘러보고 생각할 시기가 어딨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30년 만에 세월이 지나서 야 우리 재영님께서 진짜 그 당시 감사했나 봐요. 왜냐면 30년이 지났는데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서 와가지고 그 형님들을 보고 싶고 찾고 싶다라고 할 정도면 보이지 않는 감사함이 늘 평생 가슴 속에 담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어떻게 챙겨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많이 챙겨준 게 없어요. 아. 지금 했던 이제 그 친구가 예. 엄청 동생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예. 저는 거기서 그냥 중간 역할 예. 그 정도. 그 우리 먼저 가신 대갈장군. 대갈장군. 예.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방송 나가기 네. 얼마 전에 안타깝게 좀 멀리 가셨다라고 합니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근데 뭐 사진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계실 때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맞으신지 예 맞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사진으로는 머리가 크신지는 저희가 네. 올렸는데 머리가 빠지니까 그때는 숱이 많아지길래 더 크게 보였는데 네. 두 분도 별로 교류가 없으셨나 봐요? 아니요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왔었는데 코로나 전에 한 3, 4년? 네. 이때부터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3, 4년 전에 한번 보셨고 그렇죠 보셨고 우리 원재묵 형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우리 재우 동생님은 어떤 동생이었는지. 동생은 회사 다니면서 워낙 착했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얌전해갖고 펭귄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펭귄이요? 태백에 거의 킹카였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아니,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돈 좀 모으셨어요? 우리 그 재우 형님은 버는 족족이 술 마시고 다 쓰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같아요. 아니 그러면 탄광이 거의 이제 문을 닫고 그 뒤로는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주를 하셨어요? 의정부 있어. 아마 탄광이 문을 닫았더라도 만약에 태백에 계속 거주를 하셨으면 찾기 조금 쉬우셨죠. 일찍 찾으셨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홍천이요. 홍천에. 아니 수원에서 홍천 빨리 가면 뭐 한 차로 한 시간도 지금 수원에 안 삽니다. 아 어디 사세요 지금? 서울에? 삼척에 강원도 삼척. 아 또 삼척으로 가셨어. 이 형님들 만나면은 같이 그 왕래 좀 하면서 그 공기 좋은 시골에 같이 좀 살려고. 아니 삼척에서 홍천은 또 같은 길이니까. 거기도 한 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삼척이면은 네.
1년에 두 번은 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뭐 가까우니까요. 왜냐면 근덕의 유채 축제, 네. 그리고 선척의 장미 축제를 하거든요. 아니, 뭐. 자주 보세요. 예, 예. 30몇 년 만에 왔는데 1년에 두 번 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생 있는 바닷가 가서 회도 드시면서 약주는 하세요? 아니, 약주는 못해요. 술을 좋아해요. 약주는 못해요. 술을 좋아해요. 예? 술을 좋아하신다. 아, 그렇죠. 약주보다는 이제. 약주보다는 소주가 좋거든요. 그렇죠, 예. 센스 있으시네요. 예. 아니, 예전부터도 말투가 이렇게 빨리 하지도 않고 예. 뭐 잘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웃겨요. 예. 오늘은 계획을 못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 뭐 그동안 아껴뒀던 위스키 같이 한 잔씩 하시고 그 너무 귀한 양주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꼭 형님 만나면 그걸 오픈해서 야 드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여도 될까요? 어, 형님 아, 여기서 따시게요? 아, 보여줘 보세요 우리 형님 한잔 드리고 싶은데 한잔 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희는 안 되고 아니 아닙니다 기념으로 그러니까요 보여만 주세요 예. 보여만 주세요 이야 38 없어요 이거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나오는 술이라서 지금 단종됐어 한번 우리 형님이 좀 따셔서 한 잔 둘이 건배 한번 하세요. 예. 아 저거요. 큰일 났다. 코르크가 부러졌다. 아 부러졌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고. 저걸로 아니 아니. 저기 빌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걸로 이걸 있어야 돼. 저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괜히 했다가 저 망하니까. 찌꺼기 다 들어가니까. 예. 또 아니면 가셔서. 50에 여기 있다 두고 가시든 거야. 이게 두 분 드시라고 아니, 드리고 아니, 싶은데.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의미 예. 있는 형. 와 이거는 형 빌람으로 해야 된다. 다 깨진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두 분이 진짜 평생 그동안 못 나눴던 그런 우정 살아가시면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네, 건강하시고 네.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멋쟁이시네. 자, 이름? 이효정. 이효정. 몇 살? 아, 한국 나이로 65세요. 오, 그러면. 동안이시네. 완전 동안이시네. 존댓말 좋은 애 들어오셨어요. 예,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 듣고 싶은데. 무슨 일 하세요? 일 하세요? 저 트로트 가수예요. 그러세요? 전직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고민이 이제 남편이 인류 남봉꾼이었어요. 남봉꾼이었어요. 전설의 남봉꾼이시구나. 네, 그래서 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그분이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잘 됐다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순간에. 근데 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가 나서 뱉었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가 곪아있고 저는 저대로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늘 그리웠고 필요했고.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불우하게 살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가 제 8살 때 두 분이나
조현병을 앓으셨어요. 아. 조현병을 앓으셨어요. 아. 그래서 18살 많고 16살 많았는데 너무 무서운 그 병세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네, 지옥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칼 들고 아. 또 저만 마주치면 이만한 몽둥이로 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막 엉덩이를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근데 아들이 그 앞서 가니까 아버지도 중풍성 치매가 왔었고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막내딸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소변 제가 받아냈어요. 그리고서 3년 후에 제 손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임종자식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들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형제들 죽음, 아버지 죽음을 보고 나서 제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요. 한 번만 들으면 제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아, 오빠 다음에 저보다 8살 많은 언니가 저한테 가수가 되려면 수줍음이 없어야 된다고 무대 잠깐만 서라래서 7년 동안 앵벌이를 했어요. 그리고 번 돈은 언니가 다 가져가고 언니가 매니저를 하시고 네, 그래갖고 기사 구해서 기사 졸졸 따라가게 하고 저는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언니 통제하에 여자친구고 남자친구고 아무도 만났어요. 어디서 노래를 하셨어요? 밤무대? 네네, 밤무대. 아. 근데 그 돈은 언니가 다 가져갔다고요? 네. 한날은 이제 아 제가 세차장에 면허증을 따고 세 차를 저 닦고 있는데 거기서 눈이 예쁘다면서 다가왔어요. 그분이 세차장 주인이세요? 아니요. 외국에 사는 유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왔다가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유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계속 연애를 하셨어요? 이제 저를 좋아서 막 따라다녔어요. 구애하고 청산가리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라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느 날 만나자더니 자기 다리를 담배 펴갖고 네 군데를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예, 이름 새기고 막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담배 부새긴다고 마음에 들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돈을 드리려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인데 내가 먹여 살리고 너 케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달라 그러냐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한테 구애했던 그 오빠처럼 지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사귄 그 남자한테 제가 SOS를 청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 스타일 아닌데 저기 가면 밥은 굶지 않겠구나. 그렇지, 날 좋아해 준 사람이니까. 네. 돈은 있었어요, 그 집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일본에서 구두집 회장 아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어딘가 갔다 와서 푼수떼기처럼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밤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방석집을 갔다. 술집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술을 먹고 여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했는데 자기는 하룻밤을 보내고 그분들은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다 할게요. 그럼 나하고 지금 자보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루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절대 집에 와서 두 번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바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첫째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 몸에 이상이 왔어요. 아이 아빠하고 어젯밤에 같이 있었는데 난리가 나서 제가 병이 네. 전염병이 생겼구나.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 부인과를 가자 그랬어요. 갔는데 의사 왈 이 큰일 났네. 그래서 약을 3인분을 준 거예요. 3인분을.
다 하고 아이 아빠하고 줘야 되는데 남편한테 이 약을 그 여자한테 먹이라 하세요. 아. 근데 그 남편이 왜 이런 것 좋아하고 던질 줄 알았더니 약을 슬며시 가져갔어요. 갔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1호, 2호가 있었던 거예요. 아, 누군지 모르는구나. 네. 약을 하나 더 받아갔어야 되는데. 네. 둘 다 주려면은. 아.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여자, 연상 여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 내 인생 카운셀러 하는 누나가 있어. 알고 보니까 식당을 1억이나 주고서 차려줬어요. 석관동에다가. 동네 이름도 알아요. 아니. 저 남편분이 뭐 인물이 좀 있어요? 인물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예. 틈실하고 키도 180에. 아, 등치가 있고. 바디빌더. 바디빌더에 영어 잘하고 일어 잘하고. 바람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핀 거예요? 들킨 것만. 들킨 거는 17명인데 사후에 2명. 사후에 2명. 2명. 사후에. 17명이 들켰으면은 야. 근데 되게 되게 웃기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면 안 걸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별 노력을 안 하시는 분 같아. 걸리려면 걸리든가 말든가 뭐 별로. 누가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저기 뭐야 걸리냐고. 저는 미우니까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금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장소가 언니네, 친언니네 회사 마당 차에서 부탄가스 마시고 돌아가셨는데 유서는 있어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거기에는 네. 금전관계가 있어요. 금전관계가? 네. 언니하고. 언니? 언니한테, 친언니. 친언니요. 네. 뭐 어떤... 돌려주라는 유서가 있어요. 저승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아, 내 아내하고 나한테 편취액은 8억을 돌려주길 바란다. 아, 그래서 그 집에서 일부러. 아니 근데 옛날에 그렇게 저기 뭐야 언니한테 당하시고 또 빌려줬어요 돈을? 아이 아빠가 저도 빌려줬죠. 아니 그 왜? 언니니까. 아유 그게 무슨 그, 언니라고 또.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뭐 굉장히 유복하셨다고 그러다가 뭐 형편이 안 좋아지셨어요. 왜냐하면 뭐 6억을 안 돌려줬다라고. 지금 뭐 세상을 뜬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이자를 안 주니까 여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좋은 차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그 차도 못 타고 여자들이 떠나니까. 갑자기 이제 씀씀이가 있었는데 네, 네. 그게 확 막혀버리니까 맞아요. 그냥 에이씨 이럴 바에는 그냥 뭐. 맞아요. 그런데 남겨진 아이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아빠가 미운 아빠였어요. 엄마 속 새기는 아빠. 그런데 딸아이하고 서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엄마 힘들게 안 하고 잘 가셨는지 몰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딸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해요. 저도 속으로 미안해라. 그때 내가 좀 니네 아빠를 이렇게 해줄 걸. 후회가 막 밀려들고 그래서 서로 아픈 데를 타치 안 하고 그냥 무언해. 딸아이가 그 아빠를 위해서 기타리스트인데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해서 엄마 이거 음원 좀 들어봐 하면서 컴퓨터에서 들려주는데 대체 왜 그랬어? 무슨 용기로 그랬어? 끝까지 나빠. 여러 가사 쓰고 끝까지 나빠가 제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뭐 참 돌아가신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근데 우리 이효정 누님이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그럼요. 하지 않고 본인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본인 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신 건데 우리가 당연히 그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뭐 잊혀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제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제사 때나 어? 뭐 이럴 때나 한 번씩 하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살아가실 때 이제 아직 65이면 아직 젊으세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또 많아요. 그동안 못 누렸던 일들 그쵸. 좀 많이 누리시고 본인의 삶을 위해서. 근데 제가 10년 동안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어요. 너무 미워서. 하지 마세요. 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요. 왜 안 해야 되는지 알아요? 유서를 남길 정도의 정신이 있었으면 사랑하는 아내한테 정말 미안했다라고 한마디라도 써놨으면 저는 찾아가라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정말 미안했다라고 한마디라도 써놨으면 저는 찾아가라고 했을 거예요. 끝까지 여자 만나면서 돈 얘기하면서 갔어요. 예?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제사밥을 주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아셨죠? 네. 그 눈물 저기 닦으시고 이왕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그동안 가수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죠? 저 20살 때 무명 생활했고 네. 결혼해서 36세 트로트 데뷔를 한 거예요. 트로트로 되신. 네. 36살부터 하셨으면 지금 거의 한 30년인데 그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최고 히트곡은 뭐예요? 본인의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러면 네. 저희가 슬퍼 제목도 또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한번 그러니까 많은 우리 보살 팬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들을게요. 반주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안 돼도 돼요. 라이브로 긴 머리 따트러 은비녀 꽂으시고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배고를 까 치마 끈 졸라 매고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딸은 울었답니다. 효정이는 울었답니다. 야, 이건 역주행합니다. 우리 어머니, 예, 정말 노래. 하여튼 뭐 오늘 여기서 그동안 쌓여있던 거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서 나간 이후부터는 네. 행복한 일만 생각하시고 네. 행복하게 사세요. 예. 가수 이효정으로서 이제 활활 좀 행복의 노래를 많이 부르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사람도 만나서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거 다 이루고 살기 바라면서 짠! 이야! 노래로 부응하셔가지고 네. 이제 새롭게 터전을 잡아서 네. 좀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네. 저희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아들, 딸. 엄마가 늘 사랑하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엄마가 아빠하고 이렇게 오손도손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는 아빠 얘기 감추지 말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기.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또 미움은 밉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내자.
보살님들 만나뵈어 행복했어요. 감사드려요. 가수 이여정 드림. 어서 오세요. 자, 이름? 박비희. 56, 지금 나이로는 55. 뭐 하세요? 무직. 무직. 자, 예순 미칠에서 저희가 반말입니다. 알고 그렇게 있어요. 예, 아세요. 자, 무슨 일로 왔어? 제가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웠는데 다 눈감아 줬는데 지금 다시 여자가 생겨서 저한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저한테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이? 네. 근데 제가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이혼을 하고 싶지가 않아. 아니, 결혼을 한 지 얼마 됐어? 94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어휴, 오래했네. 30년 전에. 30년 전. 근데 중간에 한 번 이혼했다가 재결합했어요. 아이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아들 몇 살이에요? 30살. 30살. 네. 일단 그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좀 물어볼게. 남편이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 동네 살 남편 윗집에 살아요. 남편 집, 그 윗집에 놀러 갔어요. 갔다가 남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남편이 군대 가는 날 88년도에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라. 저는 그때 너무 좋은 친구인 거예요. 남편이 막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 제대할 때쯤 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외도는 언제 한 거야? 결혼하고 시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6개월 있다가 집으로 모셔와서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고 다 할 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그 당시에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자를 보는데 막 그 미소 있잖아요. 보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행복한 미소로 한 번 보이지도 않았던 네. 집에서는 그래서 뭐냐 그리고 저는 제가 얼른 장난처럼 이렇게 탁 뺏어갖고 봤더니 자기야 나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 왔는데 애가 아파 어떡하지? 같은 유부남 유부녀가 만났구나. 그쪽도 그래서 아니 시댁 식구들과 여행 간 여자가 왜 당신한테 자기라고 하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 애가 아픈 걸 왜 당신한테 얘기해? 내가 이렇게 했었지. 아이 그냥 휴가 갔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문자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래 누구라고 얘기해? 회사 동료. 동료인데. 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휴대폰을 볼 수 없게 했겠죠?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났는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시어머니 대소변 받고 막 이렇게 그 고생을 할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했으면서 바람을 폈다라는 게 바람을 폈다라는 게 너무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못 참겠어서 제가 이혼을 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의 반 그리고 어머님 오래 아프셔가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그거 반을 내가 떠안으면 이혼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야. 그래서 제가 떠안고 아들은 엄마가 키워주시고 계셨으니까 엄마가 봐준다고 하니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하자마자 제일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 나 울고 불고 막 이렇게 2년을 시달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유서 형식의 문자를 나한테 보내놓고 사라졌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문자로 막
죽지 마라고. 받아주겠다. 잘못했다. 막 제가 막 잘못했다고 막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계속 문자를 밤새 보냈어요. 그리고 이틀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결합하기로 하고.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오셨나 보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술 먹고. 어디서 술 먹고 뻗으신 술 먹고 뻗었지. 네네. 그래. 아니 그래서 다시 혼인신고 다시 하고. 혼인신고는 제가 5년 있다가 혼인신고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두고 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2003년에 제가 재결합을 했는데 바로 초등학교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전부터 만났어요. 그건 어떻게 걸렸어? 이게 제가 매일 대청소처럼 하다시피 하고 성격이야. 그러다가 그 일기장인지 모르고 수첩 같은 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만나고 온 날 새벽 2시 반. 그 아저씨 그걸 왜 기록을 했지? 근데 아, 지난번에도 그런 누구 아버님, 어르신. 아버지가 외도 한 걸 어머니가 발견을 하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일기를 적어놓으신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시는 바람에. 아 그걸 왜 일기를 써, 외도란 거를.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자랑스러워서 기록을 하는 거야? 왜 자꾸 기록을 하는 거야? 야, 난 이거 진짜. 그랬는데 그 전에 문자로 이상한 게 걸렸었는데 그 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여보 사랑해 뽀뽀 쪽 이게 막 수백 건이 있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뽀뽀 쪽 막 이게 동창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용서를 해주고 온 사람인데요. 네. 얘 뭐냐 그랬더니 친구끼리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 나도 알지. 우리 우와. 같은 반도 했었잖아. 너는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 하고 살지 마라.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남편한테 읽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천박하게 여자가 어디다가 그런 문자를 보내느냐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너 때문에 망신스러워서. 그러면서 오히려 대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또 무서워요. 쫄았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러고 넘어갔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 여자. 13년 동안 이어지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들하고. 다른 바람도 또 폈다며. 뭐. 그 뒤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여자도 만나면서 또 다른 여자. 다른 여자? 네네. 그 초등학교 여자는 계속 있고 그 중간에 또 누구? 노래방 도우미. 와, 시대의 남봉꾼이시네, 아저님. 그 뒤로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 결혼한 사람한테 친구가 여자를 소개시켜줬대요? 네. 동네 시스템이 이상하네. 참, 진짜. 아니, 그래서. 그리고 또 남편은 바람을 피면 그 흔적을 카카오 스토리에 꼭 사진을 남겨요.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약간 분장처럼 남겨요. 네. 그 여자랑 풀빌라에서 빌려서 휴가를 갔어요. 저한테는 단 한 번은 휴가가 없다고 했거든요. 니는 풀빌라 가봤어, 같이? 가봤는데. 모텔도 가본 적이 없어. 모텔도 가본 적이 없어. 야. 그래서 이제 이혼하자고 해서 제가 그럼 이혼해주겠다,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사람이냐, 너가 나를 지금 몇 번 버렸는데 나한테 그런 모습밖에 못 보여주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끊고 나서 저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엄마가 참아주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줄게. 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집에서 아직은 살고 싶어. 미안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약속했어요. 다시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기로. 그 뒤로는 그럼 프리패스? 외박을 하든지, 예, 그냥 프리패스. 저는 싸우고도 싶고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아니, 그 뒤로는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이 이제 상간녀가 나타난 거죠. 다섯 번째가. 네. 그 이제. 아니, 아까 그 쭉 왔던 13년. 그 사람 어디 갔어? 아, 그 사람은 계속 그냥 동창이니까 그 언제든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도 있는 애인인데. 이런 거네. 프리하게.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 심심함은 또 같은 동네에 언제든 연락해서 둘이 시간 맞으면 또 만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 나온 사람은 누구야?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우소싱 직원이었는데 남편은 그
5성급 호텔에서 시설 부장님으로 있어요. 그 회사 분 말로는 절대 마주칠 수가 없대요, 남편은. 아니, 그 여자 몇 살이? 11살 어려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21년 9월 8일, 일요일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이혼하자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안 믿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뭐라고 전조? 예, 그런 거 보여주지요, 그런 거. 난 너무 거니까.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 먹여 살려야 되냐. 나는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나가버리고 생활비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는 나한테 쫓겨나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다. 네 형수한테 쫓겨나서. 비겁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말을 맞춰놓고 그 여자까지 소개시켜줬더라고.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됐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에요. 2년째 저는 기각을 원하고 있고 그냥 남편이 소송을 했어. 이혼을 안 하겠다 이거지? 네. 지금 뭐 사는 거는? 저는 아들이랑 반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살아? 살고 있어요. 아저씨는 어디 살아?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 일을 해? 미가 그래도 끝까지 남편과 이혼 안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거 아니야? 서른. 당연히 그러니까 서른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17살 때부터 남편을 만나서 제가 지금 55이잖아요. 그냥 제 인생이에요. 맞아. 남편은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자,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긴 바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조언이 잘 안 맺힐 스타일이야.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 그 사람이 나랑 있든 없든 나는 이 사람의 부인으로 내 인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지금 그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저씨를 엄청 좋아하네. 아직도. 아니 오지도 않는 님을 기다리면서 아무 인생에 낙도 없고 이런데 또 자기 그 저거는 충실히 한다고 시집 뭐 행사 뭐 무슨 이런 거는 다 가가지고 아마 제일 일 열심히 하고 그럴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나 다시 한번 나를 봐줄까 끊임없는 기다림인데 내가 볼 때 언젠간 올까? 안 와. 안 와, 이제. 내가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이랑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이렇게 굳은 각오를 가진 사람한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는 그동안의 내 삶이었다. 아니 당연히 내 삶이지. 그런데 이 정도였으면 지긋지긋해서라도 끝내야 돼.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버림받았다는. 이미 버림을 여러 번 받았어. 근데 본인이 그냥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이미 받았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걸로 내가 나는 버림을 안 받았다. 그럼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딱 보니까 미가 이렇게 외로운 게 아들이 아들 역할을 못하네. 일 안 하고 그냥 엄마 앞에 붙어서 뭐나 뭐 그냥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열심히 일해서 엄마 진짜 딴 생각 안 하게 행복하게 반지하를 빨리 벗어나서 살게끔 나이 서른이면 노력을 하는데 아들 흉보려는 건 아니야. 엄마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아들도 정말 이렇게 외롭게 평생 사시고 이런 결정도 못 내리는 엄마를 위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보여 지금 집에 가면 이놈 그냥 그러고 있지. 남편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그냥 외로우니까 그나마 있고 법적으로 그냥 남편 이 사람 붙들어 놓고 싶은 거야. 그러지 마. 그냥 미일 찾아서 다시 근처에 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건강도 챙기고. 자, 제발 부탁인데 진짜 본인을 위해서 살아.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 일단 첫 번째 그동안 본인을 전혀 관리를 안 했어. 남편 뭐 기다리면서 뒤치다거리고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자 이제부터는 진짜 본인 운동도 하고 지금 내가 볼 때 건강해.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올라올 때 아까 봤는데 저기도 이게 숨이 차가지고 이러면 안 돼.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그리고 남편이 뭐 벌어다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가 일해서 내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그래.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봐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잘 놀고 있네. 아니지. 본인 눈에는 왜 남편만 생각을 해?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이거 남편이 뽑았어요. 이게 왜 남편이라 그래?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지내라. 그렇지. 이런 얘기지. 아들이랑 또 이렇게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즐거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운동 좀 하시고.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많이 혼났지만 어느 한마디도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어서 꼬여진 실타래가 있다면 풀어가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빛나게 살아보자. 다 잘 될 거다. 박미희. 본 사람 같기도 하고. 이름? 이름? 네, 류정욱입니다. 류정욱? 네. 몇 살? 26살입니다. 뭐해? 지금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이제 예전에 대출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중인데 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조금 갖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경제관념? 네. 나 잘 모르겠는데 나도. 나 잘 모르겠는데 나도. 카업 공장님이 어딨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껴 쓰고, 그렇지? 네. 적금 잘하고, 네. 쓸데없는 거에 지출 안 하고. 네. 그게 관념이지 뭐. 그 조절이 안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조절이 안 돼서. 야, 빚이 얼마 나 지금? 빚이 지금 원래는 1,7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700. 지금은 한 700만 원 정도. 그래도 열심히 갖고 있네. 1,700만 원 왜 생겼어? 네 나이에. 예전에 군대 전역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잠시 했었는데 그때 좀 친했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뭐 10만 원 빌려주는 대신 20만 원 주겠다 해서 20만 원으로 이제 많이 갚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믿고 계속 이제 조금 더 크게 빌려주게 됐죠. 신뢰가 계속 네. 쌓이다가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씀씀이가 저도 커져서 많이 빌려주게 됐는데 그 형도 이제 돈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계속 핑계 대지. 네. 조금만 믿어달라 하면서 이제 그쪽 부모님 번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쪽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돈을 빌려서 한 300만 원 정도 있다. 근데 그걸 좀 갚아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그쪽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아니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 대부분 다 그래. 그럼 가출한 지도 한 2, 3주 됐고. 그래. 네. 나 그것도 봤어. 이거 안 하면 저기 뭐야. 감옥 간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보내라고. 들어가. 맞지 마라. 보대.
아무 신경 요즘에는 없고 그런 거 그런 사람 많아.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목값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대부업체를 빌려보라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자가 조금 낮은 데는 이제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제 당장 저는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로 하라고 해서 그 형 말을 들었다고? 네, 말을 들었어요. 그 형이 한 네. 300도 안 갚고 있는 말을 왜 들어? 근데 그 저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 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네 저도 이제 그걸 당장 갚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빌려준 돈이 이제 제 돈도 아니었어요. 그 신용카드에 보면은 이제 단기카드 대출이라고 해서 네, 그것도 엄청 이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갚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야 근데 그 이자가 세도 대부보다는 안 세지 않니? 대부가 훨씬 셀 텐데 네 맞아요. 무슨 이런 그러니까 대부 쓰는 게 갑자기 목돈을 막 빌려주니까 좋거든. 뭐 그냥 내 남의 돈 같지 않고 그냥 내 돈 갖고 그냥 막 아니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궁금증은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콜센터에서 네. 한 달 월급이 얼마 돼? 한 달에 한 이 직장은 아니고 이전 직장에서도 콜센터였는데 그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250이면 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고 150씩만 해도 두 달이면 갚을 돈인데 네. 그건 안 하고 대부에서 또 빌렸다고? 네. 250도 적어? 그것도 제가 쓰고 싶고 제가 갚아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치 맞지. 남의 네. 돈 갖고 남의 돈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봐. 갚아라.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믿고 계속 기다렸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400만 원 이제 그 대부업체에서 빌려서 이제 그 냈어요. 다 내고 청산을 내고. 시키고 대부업체를 이제 처음에 딱 빌려보니까 되게 돈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쉽게 나오고 약간 내 돈도 아닌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또 빌렸어요. 한 500만 원 돈을 또 빌렸어요. 한 500만 원 왜? 너의 왜? 500의 이유는 뭐야? 그때 잠시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라서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에다가 5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빌리고 이제 그 돈으로 다 이제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놀고 아니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뭐 너 이상한 고리라고 얘 고용에 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욱이가 이제 술 먹고 그런 걸 좋아했구나 그지? 네. 너 같은 애가 되게 헷갈리는 게 뭔지 아니? 네. 말을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게 되게 선하잖아. 아주 어? 아주 착하고 아주 점잖게 얘기하고 조용조용 얘기하고 이런 애가 개판으로 막 그냥 막 사는 거야. 어? 그럼. 야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두 명이겠냐고. 엄청나게 많. 엄청나게 많아서 요즘? 젊은 나이에 파산하고 참 진짜 나라 세금으로 다 이것도 또 받아먹고. 맞아. 이 열 받아가지고 진짜 그치? 네. 너 파산했지? 저 개인 회생 신청했어. 이거 봐봐. 이건 100%라니까. 아니 그럼 부모님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제 제가 대부 업체 까지 하고 개인회생까지 하니까 이제 아예 저는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모님 카드를 몰래 썼거든요. 신용카드를.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돈 많이 쓰는구나. 뭐가 이렇게 재밌는데 쓰니? 너 뭐하는지 뭐하니? 여자친구가 뭘 자꾸 사달라는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이제 뭐, 원래 빚 없을 때 250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해. 빚 없을 때 250은 그냥 술값으로 썼어요. 250을 다? 네. 매일 먹어? 거의 매일 먹어. 클럽 가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럼 뭐 그냥 친구들 막 뭐 얼마를 먹는데 250을 술값으로 다 써? 이제 제가 술 마시면 좀 기분 좋아서 이제 다 내는 성향이 좀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네가 사고 그러는구나. 주접은 다 싸고 다닌 거지. 주접은 다 싸고 다닌 거지. 2천만 원은 엄마 카드로 긁은 거는 네. 어디다 썼어? 그것도 이제 유흥비로 다 썼어요. 유흥비로? 네. 왜 유흥을 안 하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치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비싼 술집도 가고 이제 거의 술값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술집도 가고 펜션도 이제 100만 원짜리 펜션을 우리도 못 가본 데도 다 다녔구나.
펜션 누구랑 갔어? 친구랑 갔어. 네가 돈을 낸 거야? 아니면 뭐? 제가 돈을 다 낸 거야. 왜? 그냥 제가 있는 척 했구나. 네, 돈 많은 척을 좀. 솔직해서 좋긴 하네, 그래도. 네, 당시에. 되게 신기한 캐릭터다. 2천만 원 중에 100만 원이라도 엄마 모시멜이라도 하나 사주지? 와, 이거 진짜 올해도 사놨으면 남기라도 하지. 이것이 다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거. 아니, 엄마가 2천 쓴 걸 가지고 뭐라 그래? 일단 처음엔 좀 많이 이제 놀랬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펜션으로 바꾼다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카드사에서 그렇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연락이 가지 부모님한테. 네, 맞아, 연락이 갔네. 맞아. 혹시 이거 100만 원 결제됐다 취소됐는데 혹시 무슨 일 있냐. 맞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요즘 됐어. 카드사에서 이 사람이 쓰던 경로가 있잖아. 근데 전혀 생뚱맞은 데서 긁으면 은행에서 바로 전화 와요. 근데 너 현한 애다. 그럼 무슨 경우야? 어떤 마음으로 긁은 거야? 안 걸릴 줄 알았어. 안 걸리면 된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엄마가 저기 용지가 날라오면 엄마가 알 텐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 이거 아들이니까 엄마가 내비두는 건데 원래는 이거는 범법행위지. 도둑질이야. 그치. 알아? 절도야, 절도. 엄마 카드를 몰래 가져가가지고 막 쓴다? 절도 아니야. 네. 그치? 네. 안 걸릴 줄 알았다? 절도 아니야. 어? 그리고 너 어디 살아 지금? 저 부산 살고 있어. 너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아? 네. 그런데 이런다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얘가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 정말 그냥 무개념으로 그냥 막 사는? 어? 너 그러니까 얘 지금 엄마 카드 2천에 네 빚 갚은 거 한 이제 700 남았고 네. 그 빚이 한 2,700 있는 거네 사실은? 네, 사실은 그렇게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조금씩 이제 원래 50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 사정을 보고 엄마가 혼자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대출을. 그래서 아버지는 아, 계시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아버지는? 네. 왜? 조금 이제 성격이 좀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얘기를 너 나오면 다 할 텐데 뭐. 아버지는 뭐 하시니? 아버지는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부산에서? 아니요, 그 창녕에서요.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창녕에 농사 짓시고. 너 아버지가 저 창녕에 계시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오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막 하는 거구나. 어? 눈치 보는 게 좀 없지. 엄마랑은 얘기가 잘 되고. 너 뭐가 되고 싶니? 그 공항에서 지상조업으로 일하는. 활주로 해서 뭐 운전도 하고 버스도 하고. 근데 뭐 그것도 그냥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놀러 나다니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그것도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면허는 있니? 네, 일종 대형. 대형 땄어? 하고, 네, 그 특수면허까지. 그거는 뭐 아무나 받아? 아니면 뭐 어떻게? 면접도 하고 해서. 면접도 네, 보고. 면접이랑 일단 일종 대형이 필수기 때문에. 필수래서. 네. 근데 얘가 뭐 면접 보면은 간상은 이래서 엄마 카드 훔쳤다는 얘기만 안 하면은 뭐 말투도 이래고 차분하니까 괜찮겠다 했다. 큰일 나겠네. 얘 타는 버스에 카드 흘리면 얘가 다 갖다 쓸 거 아니야. 안 돌려주고. 정욱이 잘 왔다. 니네 아이 때 그 회생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은 하기 싫고 어서 빌리면 돈 금방금방 하고 부모한테 떠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그 좀 갚았네 그래도. 네. 얼마나 갚았어? 지금 거의 천만 원 이상. 1,300만 원 정도 갚았어. 다 갚았네 그럼? 네, 지금 500에서 600 정도 남았는 상태. 지금 지나간 일이잖아, 그치? 엄마도 알게 됐고 아버지는 농사 짓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하루빨리 막 빨리 갚아나가야 네가 원하는 그 뭐 공항 지상 근무든 뭐든 다시 도전해보고 할 거 아니야. 네. 너 신용 기록이나 이런 것도 다 조회해봐. 너 그래도 못 들어가 그럴 거야. 왜냐면 벌써 회생 신청하고 이 나이에 얘 뭐 하는 애야 이러지? 어떤 회사에서 받아주겠니? 그치? 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 너 스스로밖에 없어. 부모가 대신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그지? 네. 이거는 뭐 어느 시대고 뭐 언제가 됐고 뭐가 됐고 변하지 않아.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거야. 그지? 너 지금은 뭐 젊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뭐 술도 먹고 뭐 놀고 애들하고 뭐 폼도 잡고 뭐 내가 쏠게 어쩌고, 어? 그러다가 진짜 골로 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요 추세대로 가면 얼마 안 남았어. 요렇게 가면 이제 뭐 남한테 빌리고 안 갚고 해서 결국은
어디 들어가든가, 어? 아니면은 진짜 우리 사회에 낙오자로 살게 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야. 들어가든가 아니면 밖에 있어도 완전한 낙오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여기 와서 네가 오늘 여기 왔다는 거는 앞으로 맞지. 똑바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해. 술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 젊으니까 그럴 수 있어. 너 평일에는 매일 일 나가야 되잖아. 네. 어? 네. 너 주말에 하루, 토요일 하루 만나. 또 하나 만나는데 앞으로 네. 더치페이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한 달에 한 번. 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 네. 정 똑바로 차리고 돈 모아. 그래서 빚부터 다 갚고 돈 안 모으잖아? 어? 나중에 정말 내가 우리가 맨날 농담으로 얘기하는 그지대. 어? 진짜 더 힘들어진다 너 세상이. 진짜로.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 어? 그래. 그지대기 싫으면. 알았지? 네. 이거 네가 뽑은 거야. 이게 뭔지 알아? 집 사는 거. 아니지. 아니, 이 여기 밑에 사는 그지야. 그지. 그리고 너는 이렇게 기울어진 집에 살 거야. 불안불안하고 초조한. 그러니까는 이걸 가질지 이 밖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지 그건 정말 네 인생인 거 알았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네. 엄마한테 잘해. 네. 종우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빨리 들어가. 멀쩡하게 생기고 애가 네, 순해 보이는데. 나에게 빚이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 그랬니? 유정 대출 멈춰. 이제 빚도 다 상환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한 데는 제가 번 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유정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게. 네, 안녕하세요. 이름? 홍민기입니다. 홍민기. 39이에요. 뭐해? 지금 그냥 운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실은 작년 딱 이 자리에서 그 두 보살님들의 솔루션을 받고 이제 얼굴을 고쳐갖고 왔습니다. 너 걔네. 해남? 아니. 저 우리 기사 분인데 턱이랑 이런 거. 몰라 그때 얼굴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해주나 봐. 나는 그때 얼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살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그 느낌만 있었는데. 나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야, 네가 애였구나. 이야, 정말 진짜? 후회팀 나갈 때마다 다 까요. 하고 싶어 했는데 다 까였어요. 넌 왜 까였다고 생각하니? 그냥 좀 약간 핵노잼 같은 느낌? 오히려 네. 말은 네. 재밌는 추격격. 제가요? 어. 38년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냥 네.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스타일이. 우리가 딱 봤을 때 네가 인상이 살짝 눈도 날카롭고 무서운 분이고 그다음에 너 지금 부정교합 있잖아. 네. 어? 네. 이거 고민이지? 네. 고민인데 그거를 내가 볼 때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 운동도 해서 몸도 좀 마르고 헤어스타일도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딱 해서 변화하는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우와, 환골 팩트를 이렇게 쓰는 거. 진짜로 해갖고 왔습니다, 제가. 우와, 잘 왔다, 근데. 야. 야. 오. 지금 이는 아직도 교정 중이고. 네, 이제 교정한 지는 이제 한 두 달 됐고요. 저 양악 수술을 했고. 양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거 쌍꺼풀 했고. 예, 이제 눈매 교정이랑 이런 거 지방제 배치. 그때 안경 썼었죠? 네, 라식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필러도 맞고. 야, 티가 원래 이 얼굴인 줄 알았는데 나 잘생겼다. 호도했어? 코는 원래 제 거예요. 코는 네 거고? 네, 코는 이제 이쁘다고 해서. 그러면 돈은 다 어떻게 어디서 났어? 아, 제가 이제 솔루션 받고 원래는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에 이제 바꿔준 애 남자 맹미남이라는 그 런칭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저 종국이가 하는 프로 네 맞아요 프로. 맞아요 이제 연애도 안 하고 있는 못 하고 있는 네, 남자 홍민기라고 합니다. 시한폭탄에서 원픽으로 거듭난 내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 다 그냥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네, 너무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이야, 진짜. 이야, 정말 진짜. 야, 너 그러면 빈손으로 왔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야, 너는 진짜 아주 뽕을 뽑네. 아, 그래도 이렇게 출연해줬네. 야,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겠네. 덕분입니다, 부살랜드. 요즘엔... 요즘엔 어때, 다니면 반응이? 요즘에 일단은 그 친구들은 이제 누구세요가 처음 대답이고요, 처음 보면. 아, 친구들 보고? 네. 그러네. 누구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 이제 물론 그때는 좀 붓기가 있었을 때지만은 친구가 저를 이제 좀 데려다 줬는데 친구는 알아보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엄마가 얼굴이 바뀌었어. 왜냐면은 이제 그래 나는 아예 몰랐다니까. 입원할 때는 이제 제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니까 아예 못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볼 때마다 너 턱이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시죠 어머니도. 너는 진짜 우리 제작진하고 진짜 감사해라. 네 평생의 은인이다. 네, 엎드려 전하겠습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왜냐면 덕분입니다. 네. 뭐 그냥 그러면 이럴 텐데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영화 배우가 돼서 왔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찌됐든 뭐 네. 맹미남이 아니었으면 네. 네가 못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엄두를 못 냈을 거 아니야. 엄두를 솔직히 못 냈어.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고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근데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말씀 주셨던 것도 있지만 되게 간절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붓기 딱 빠졌을 때 첫 네. 거울로 네 얼굴 봤을 때 어땠어? 울었니? 네, 울었죠. 그렇지, 눈물 네. 날 것 같아. 2년은 괴로워질 거예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거울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어요, 사실. 왜냐면 턱이 너무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보고 거울 혼자 막 이렇게 좀 자뻑에 약간 좀 이렇게 환상에 빠지고 셀카를 거의 한 제가 셀카 안 찍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자세가 됐어요, 이게. 한 10년치 찍은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그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소개팅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건지 이제 플러팅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표정이라든지 고민이에요. 너는 네. 2차 고민이 오늘 잘 왔어. 네, 맞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 네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 갈아가지고 헷갈린다고. 간다라는 표현이 맞지, 근데? 간, 아니, 진짜 교체, 간다는 거지. 그치. 이거 갈아, 갈아주세요. 갈아. 아니, 아니. 우리 이거 유리 좀 갈아주세요. 다 하잖아. 아, 바꿨다? 바꿨다. 그럼 맞지.
그래서 너는 이제 이거 갈았으니까 네. 마음가짐도 갈아야 돼. 네. 왜냐하면 느닷없이 옛날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애들이 갑자기 슬쩍슬쩍 호감을 표시하고 이러면 네. 얘가 인생이 굉장히 혼란이 온단 말이야. 내가 이거 기준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지? 이걸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슬쩍슬쩍도 아직 없어가지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 이렇게 얼굴 조금 좀 스타일 좋아졌다고 눈 높아진 거 아니야 또? 네. 눈 높아진 거 아니야 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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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니지? 네. 그때 갈 때는 그런 자리 갈 때 항상 겸손하게 그 전에 너로 생각하고 가라고. 그 전에 너로 생각하고 가라고. 알았지? 그렇지. 알았지? 그렇지. 너는 삶 자체는 그 전에 너로 살아. 아 네네. 알았지? 네네. 겸손하라는 얘기야. 아 예예.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너의 이 스토리를 너무 처음부터 다 풀 필요는 없어. 굳이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네. 저 사실은 아, 첫 만남에 네네. 제 원래 얼굴은 이거고요. 아, 그러죠. 할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유대감이 좀 쌓이고 네. 뭔가 감정이 차오르고 네. 한 다음에 네. 아, 요 네. 타이밍에는 내가 좀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쓱 한번 얘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얘가 키가 크잖아. 그래서 나 인물 참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지금 너가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아까 서 있을 때도 내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냥 이거 무의식적으로 네. 얼굴하고 옷이 매치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얼굴하고 옷이 매치가 안 되는데. 아, 약간 진짜요? 이걸 네. 느낌을 받았거든. 아 네네네. 그냥 또 정신 차리게 좀 얘기해 줄게. 뭔가 그냥 어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어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뭐 어디 약간 아 경무당간 느낌이야. 넌 이거 스타일도 좀 교정을 해야 돼. 좀 밝게 입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네가 뭐 돈 네. 많이 쓰고 뭐 좋은 옷 입어라 이거 아니야. 네. 요즘은 네. 저렴한 브랜드 중에도 정말 그 아주 너무 많아요. 이쁘고 네. 이런 옷들이 많아. 길쭉. 네. 거기 가서 매장에도 한번 가서 보고.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몸도 좀 만들어 봐봐. 예, 네, 그거 하려고요. 어깨도 네. 좀 넓히고 네. 그럼 너는 내가 봤을 때 완벽해진다. 네. 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꼭 얘기하자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너가 39이네 벌써. 네. 너 이제 네가 누구 만나서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러고 싶잖아.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때 너한테 또 내가 지금 기억해. 아, 네.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외모 말고 또 뭐가 있었지? 네가 경제적으로. 아, 네.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한 달에 수입은 어떻게 돼? 220 정도. 220. 지금 집은 어떻게? 그냥 월세입니다. 너 38에. 어? 네가 뭐 모아놓은 것도 버는 거 뭐 뻔히 나올 거고 네.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어? 네. 네가 경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큰 매력이 없다니까. 어? 네. 너 이것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너 나이에는 네. 네가 29에는 상관이 네. 없어. 네. 어차피 그 또래 상대도 결혼 생각 안 해. 네. 그러나 서른아홉이야. 네. 그럼 너의 경제적인 것도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뭐 아무 개뿔도 없는데 그냥 결혼할 거야? 어? 아니야. 어? 돈 많이 벌어야죠.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기도 벌어야 되고 잘 모으기도 모아야 돼. 네네. 얼굴은 멀쩡한데 개뿔 아무것도 없대. 그럼 뭐 누가 도대체 어? 그지? 그렇죠. 예. 알았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래. 야, 너 아주 맹민함이 너 사람. 깜짝 놀래. 인생을 바꿔줬네 그냥. 신호탄은 이 물어보살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추천을 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면 뭐 저 프로그램 진짜 100% 완벽한 거지 이거는. 하여튼 행복하게 살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삶은 그전처럼 겸손하고.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열심히 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전해줘. 네. 뭐 결혼 소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봐봐. 이게 과거이더란 말이야. 뽑아도 이거를. 아, 아니야, 이제 외모를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아, 과거에 너도 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어, 그지? 그렇죠. 그게 원래 너 아니야, 그렇지? 네. 행복해라. 아유, 제가 응원할게. 야, 너무 와, 축하한다 진짜. 진짜. 보살하면서 이 약간 사람이 와 이게 보람이구나. 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 그래. 진짜 보살님들 덕분입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 조언에 용기 냈습니다. 네. 운전 조심하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 전날에 이제 나약함, 자신감 없었던 그런 거를 좀 잊고 지금부터 매사에 좀 어떠한 어른이라도 좀 열심히 부딪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홍민기 재기 인생 화이팅! 과거와 뜨거운 안녕을 하고 제2의 홍민기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민기. 부끄부끄해. 당당하게.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우 야. 아우 야. 이걸 어떻게 누굴 드려야 될까 이거? 저도 돼요, 저도. 아 예. 나 필요한 거든. 뭐 이렇게 사갖고 와서 소문이 났나? 그냥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유 참. 이름? 네, 저는 고산이라고 합니다. 고산? 네. 뭐해? 지금은 가구를 만들고 있고요. 가구. 네. 전에 이제 매니저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아, 연예계 매니저 생활을? 네. 오. 누구? 유진 누나하고. SS? 네, 김태현 누님. 근데 보지 않았을까, 한 번도? 네, 하랜드 촬영 때문에. 진짜로? 이름? 황보라예요. 황보라. 네. 몇 살? 32살이요. 뭐해? 전업주부입니다. 주부. 주부시고. 야, 매니저하다 가구로 가기도 어려울 텐데. 무슨 고민 때문에? 저희가 부자가 좀 되기로 하고 이거 지키기로 했던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보라가 좀 못 지켜줘서 제가 좀 고민인 거죠. 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키기로 한 것들이 있는데. 네, 아내가. 네, 그렇죠. 뭔데 그게? 씀씀인가 그러면? 아니,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5개.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주말 부부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 겸 일주일에 5개. 주말에는 제가 가서 복습을 하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3개월을 잘했어요. 아이들도 그걸 잘 따라오고 그러니까 100개라는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계속 잘 이어가야 되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주말에 가서 복습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복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있어? 물어보면 아 정신이 좀 없었다. 이번 주 바빴다. 제가 거기서 잔소리가 또 계속 시작이 되고. 그렇지. 또?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보라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익도 놔주고 진짜 잘해요. 근데 수익이 이게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또 수익이 안 생기면 이거 안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넌 왜 근데 갑자기 부자 될 거 목표를 세웠어? 그치 당연히 다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SNS를 보다가 30분만 책을 읽으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됩니다. 영상들이 있었어요. 너 오늘 진짜 잘 왔어. 진짜 진짜 잘 왔어. 진짜 왜냐? 너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우리나라에. 어?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진짜 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지금 너가 얘기했잖아. 그럼 뭐 짧은 쇼츠를 네.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네. 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어찌 됐든 그걸 본 게 계기잖아. 그렇죠. 그걸 본 책을 보게 된 거죠. 어떤 책 보고 그렇게 된 거야? 어, 최근에 읽은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과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돈에 대한 가치를 좀 되게 많이 느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좋은 차를 살까? 좋은 아파트를 살까? 이게 옛날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아끼고 저축해서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 술 정말 많이 줄였고요. 원래 맨날 반주하면서 좀 먹어서 그런 거 안 하고 친구 안 만나고 아 좋아 그건 네.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계속 지금 네가 그런 책을 보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뭐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말로 정말 갓생을 살고 싶다. 네. 갓생 살기는 네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책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쓴 저자의 생각이잖아.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삶의 철학을 찾으려면 그 책 한 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두 권씩을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고. 굉장히 이제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아, 얘 보니까 너는 얘기하기도 전에 문제가 있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옳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어? 지금 우리 산이는 지금 되게 책을 몇 권 읽고 가슴이 너무 벅차. 아, 이대로 살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게 그 될 것도 아닌 걸로 우리 나머지 가족들 스트레스 주는 거야. 어? 아내가 많이 힘들겠네. 다행히 주말 부부라서 다행이네. 계속 붙어 살면 여기 못 살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사하면서 합치거든요.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왜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아내한테 요구를 하잖아. 영어든 뭐든 이게 좋은 거니까 하자. 블로그도 하자. 어? 영어는 이제 본인도 하고 싶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그치? 어. 네네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모두 함께 하려면 다 각자가 동의가 돼야 되거든. 네. 그치. 아내가 불만이 있어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볼 건데 너 딱 그거야. 하나만, 내가 하니까 너도 해.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 어, 보라도 책을 읽어요. 책을 저보다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 보라가 이제 또 얘기한 게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한 시간 먼저 일찍 출근을 해서 뭐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뭐 경제 공부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근데 보라도 아 자기도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 한다고 해서 6시에 자기는 일어나겠다. 새벽에 8시 반에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 8시 반이 아니라 12시에 일어나도 잠이 부족한 게 육아야. 나는 너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 지금? 아 진짜로 그 보라 한번 얘기해 봐봐. 어 뭐가 또 불만이고 어떤 네. 상황이죠? 요즘 좀 많이 힘든데요. 육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들 키우는 거. 아이 그 말도 안 돼. 저기 가구 5천 개 지는 것보다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지. 어. 아니 한데 제가 신랑하고 약속한 게 다이어트랑 뭐 영어 단어 외우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전화 와서 몇 킬로야? 이렇게 뭐 연예인 관리하듯이 해주네. 몇 시? 아침 7시 반쯤. 아, 제일 바쁠 때다 엄마는.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라가 저한테 다이어트를 도와달라고 제가 다이어트를 해봤고 오케이. 운동을 좀 해봤으니까. 야 누가 봐도 지금 너무 말랐는데. 아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공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저희 집을 오잖아요, 신랑이. 아침에 저는 밥하고 밥 준비하고 막 다 먹으면 막 설거지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쪽 소파에서 책을 봐요.
책을 봐요. 그거 보기가 저는 좀 또 힘든 거죠. 설거지 좀 도와주지 그래. 아 저는 이제 애들도 아니야, 보고 아니야. 맞아, 애들도 알지, 보고 알지요. 나는 너를 그래. 보고 그럼. 너가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한테 또 뭐 얘기를 좀 들으려고 나온 거잖아. 네네네네. 나는 너한테 하고 싶은 건 그 책보다도 지금 좀 전에 네가 아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어? 그럴 때 네가 좀 침착해지면 네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풀릴 거야. 잘 들어. 네네네. 잘 들어. 네네네. 너 지금 얘기하는 거 네네네네. 바빠. 지금 급해. 왜냐면 내 마음을 빨리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그 책 보는 것보다 명상이 더 필요해. 명상이 더 필요해. 어? 너는 아내가 박수 쳐준다. 너는 명상이 더 필요한 거지. 이게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졌을 때 사람이 그 능력이 포텐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음만 급해 막 지금 막 빨리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갓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 정말 그게 아니에요. 어. 정말 천천히 가야 돼. 말씀 중이시죠. 아니 맞아. 진짜 과정은 정말 천천히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이 이걸 못 참잖아. 이걸 못 참아. 이것도 못 참아. 막 지금 딱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가라앉혀. 진짜 그렇게 천천히 가야 되면 가라앉히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까 뭐 무슨 일 하고 있다고? 가구 만드는 일? 네, 네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니?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330 세금떼고 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로 너 지금 하는 걸로 어? 네. 뭐 싹을 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는 부자 안 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사람 그럴 수 있어. 이게 답답한 게 이게 앞이 내가 갑자기 330을 받다가 갑자기 660으로 점프를 뛸 수가 없으니까 그치. 다른 데서 자꾸 뭐 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야. 진짜 너 이 일 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2년 됐어. 2년 됐지? 그러니까 2년 됐잖아. 장인이 되려면 어떤 한 분야에 최소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거야. 같은 일을. 다른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 가족이 빨리 더 부자가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네가 그 분야의 장인이 돼야 돼. 그치? 네. 근데 번지수가 너무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근데 너 너무 좋아. 산아 너는 술도 줄이고 주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쓸데없이 직장 끝나서 막 술 때리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런 아빠가 아니라 출근하자마자 일하기 전에 아내 영상통화하고 이런 거는 난 너무 자상한 아빠. 그렇잖아. 칭찬할 건 칭찬해줘야 돼. 근데 이제 아내가 느꼈을 때 넌 사랑으로 얘기했지만 아내가 잔소리로 받아주면 그게 잔소리인 거야. 그리고 뭐냐면 산아 아내 얘기 많이 들어줘야 돼. 잔소리 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실패하면 심패한 거에 대한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위로를 해주고 그냥 내 생각엔 그래. 그렇잖아. 내 아이를 낳아주고 두 아이의 엄마고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유 너무 감사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 감사. 그 감사함을 한 90을 보여주고 네. 10만 잔소리. 가라앉혀. 가라앉혀. 네. 가라앉히면 돼. 그래. 아, 감사한데지. 그래. 너는 지금 그걸 가라앉혀. 가라앉히면 돼. 맞아. 아니 근데 누가 먼저 저거 했어? 그치? 잘하라고. 어휴, 저는 진짜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결혼. 그래, 너 착해. 보러 만난 게 서로 손 잡고 이거 평생 남는 영상이고 서로 바라는 점 마주보고 한마디씩 해줘, 그냥 여기서. 손 잡고, 손 잡고. 서로. 난 이제 너한테 바랄 게 없어. 그냥 지금처럼만 있어줘. 아 여기서 많이 혼났구나. 정신 차려야겠어. 저 아내도 빨리 남편한테 한마디. 타지에서 혼자 이렇게 힘들 텐데 힘든 내색 안 하고 이렇게 연락 자주 해주고 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거 봐봐. 빗방맹이 맞는 일이 생기 안에 빵 터졌다. 설마죠, 그렇잖아.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네가 틀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바랄게. 감사합니다. 그래, 높은 데까지 올라가 보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고. 네. 잘 마실게. 감사합니다. 제가 보라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앞서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보라를 좀 더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성공하자. 제 상황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장훈님, 이수근님. 고산. 황보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예나, 네. 몇 살? 32살입니다. 뭐해?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오케이. 자, 무슨 일로 왔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망신고를 누가 했어? 네 사망신고를? 엄마 지금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서 쭉 얘기를 해봐. 최근 한 5년, 6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치과 치료 이제 그걸 증빙해서 내면은 치과 비용을 1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을 해주시는 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떼려고 갔더니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 이름으로 안 떼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처음에 이제 당황해서 말을 하고 엄마 이거 한번 알아봐 줘라. 왜 내 이제 가족 관계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알아봐 줬는데 그러나서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일단은 그때 막 엄청 바쁘고 회사하고 바쁘고 이래서 되게 엄청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결혼을 이제 할 때가 와서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구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안 떼지다 보니 거기에 이제 그 혼인신고에 그 호적란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쓸 사람이 없어서 접수가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왜 근데 사망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라는 사실도 23살 때쯤에 처음 비밀을 그냥 지켰구나.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저는 원래 이예나인데 새아빠를 만나서 이제 둘째를 낳고 하다 보니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옮겨주는 그런 법적인 그게 좀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적법 절차는 아니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신 건데 아니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네가 사망신고가 됐는데 네. 그럼 그 뒤로는 네 뭐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김예나라는 이름은 주민등록 상에만 이제 존재를 하도록 처리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독특하네. 뭐 그런 게 있어. 주민등록증은 있는 거네. 네, 맞아요. 주민등록증은 있고. 아, 그러면은 사망 사유는 뭐라고? 사유적잖아, 원래. 사유가 이제 제가 저도 그래서 제 사망 사유를 제가 봤어요. 서류를 이번에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기분은 이상하긴 했겠다. 기분은 이상하긴 했겠다, 근데. 네,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이해나가 저수지에 빠져서. 그러니까 어디 양천구 어디 저수지에 이해나가 저수지에 빠져서. 그러니까 어디 양천구 어디 저수지에 빠져서 사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사망 그 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뭐 또 가짜로 만든 거야? 다 이렇게 막 흥분해서 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근데 자 미안한데 네. 어쨌든 네가 사망 신고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 갑자기 없던 인물 김예나를 갑자기 니네 집 주민등록에다 어떻게 넣냐 이거지. 그 뭐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아니 막 그러니까 복잡한 그러니까 게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사망했을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를 여기는 네. 사망이 됐는데 네.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는 못 써야 되는데 아 못 써요 지금. 아 그럼 또 다른 번호로 써?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예요. 정리를 하면? 이해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호적이 있는 거고 근데 사망이 됐었고 사망이 됐고 김예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상태로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주민등록번호는 그럼 어디서 만든 거야? 흥신소에서 만든 거야? 아니지 92년도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구청에 동사무소 갔는데 거기서 만들어준 거지. 새롭게 태어난 애로 그냥 새 번호를 만들어준 거지. 맞아, 뭐. 그거를 좀 불법 불법을 암았니? 그냥 뭐 그 당시에 뭐 했겠지. 네. 아 새로 그러니까, 태어난 애로? 그치 그치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한 거지. 그때가 몇 살이었네 네가? 그때가 95년도니까 제가 3살. 3살이니까 네. 그렇게 한 거야. 늦게 신청한 걸로. 그러면 100%야 그래. 아니 그러면 너 3살인데 너 학교는 그러면 동갑들하고 다녔어? 아니면? 네, 왜냐면 신고를 그러니까 95년으로 한 게 뭐 아니라 네, 92년으로 출생신고를 네, 그러니까 네. 92년도에 한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그럼 먼저 먼저 있던 애는 야 이 영화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제3의 인물을 태어난 지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출생신고가 늦었다 해가지고 새롭게 출생신고를 네, 했다. 네. 이거 내가 볼 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잘못하면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네. 뭐 그때 애기였으니까 상관이 네. 없겠지만 니네 어머니가 이거에 문서 위조로 네. 아니 니네가 이걸 속여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이거는 사문서 위조나 뭐 이런 게 돼서 공소시효가 끝났지. 맞아요. 공소시효가 끝났지.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네. 이미 다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사님한테 네. 가가지고 이제 그걸 사건을 이제 의뢰를 드렸어요. 의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 이해나를 일단 살려야 될 것 같다. 왜냐면 그래야 가족관계증명서가 살아나고 김예나는 지금 갑자기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는 이혼 상태세요. 그러면 그냥 뭐 이왕 원래대로 가면 되는 거네. 근데 그거는 약간 이유가 있어요. 아빠한테 좀 미안한 그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아니야 아니야 김예나를 미안, 하려고 아니,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내가 보니까 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이거는 뭐냐면 얘가 거기 아마 내 짐작에는 거기 동사무소에 계신 분을 되게 뭐 친한 사람이었든지 뭐가 됐든지 뭐 여기 뭐 상황이 또 저 애가 하나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여기 또 애가 그냥 이 새아빠인지 모르고 이렇게 크게 좀 도와줘라 이런 뜻에서 나쁜 아마 뜻은 아니었을 텐데 누가 선의로 도와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 물론 키워주시고 네. 고마운 분이지만 니네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다면 네. 너랑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는 사실 관계가 남이지. 남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새아버지 성을 계속 따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망신고된 이해나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법무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살렸어요. 살렸어요. 어휴, 축하해. 네, 그래서 다시. 환생했네. 환생했네. 여기서 이제 문제인 게 두 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예나도 살려있고 김예나도 살아있고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30몇 년간을 계속 김예나랑 살아왔고 근데 또 문제가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은행이랑 뭐 카드 다 김예나로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이제 다시 이예나로 바꿔야 되는 게 좀 너무 버거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예나의 정보를 여기에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렇게 녹여서 바꾸는 작업을 사실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본부사님이 원래 진행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 캔슬되고 그냥 이제부터 제가 다시 이제 이예나로의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김예나 이름을 버리고 너 그거 아까 저기 뭐 주민번호하고 뭐 새로 등록하고 그러는 거 네. 은행 뭐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일주일 동안 네. 맘 잡고 하면 일주일 만에 끝나. 일주일도 안 걸리지. 일주일도 안 걸려. 너 그냥 네가 구차해서 그러는 건데 구차해서 그러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가 구차하다고 그러는 건데 사업자 바꿔야 되고 막 다 그러니까 예나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너한테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나중에 지금 이 얘기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야 네. 심각한 문제야 왜냐 가공인물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런 거를 악용을 해서 물론 지금은 되지도 않지만 예나가 착하게 자라니까 다행이지 이게 지금은 되지도 않지만 이거 안 돼요 이제 분명히 말씀 이거 혹시 뭐 흉내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있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이 예나로 돌려서 맞아요 주민등록 원래 주민등록하고 이거를 네가 제대로 네. 해가지고 딱 그 서류에 네 확실하게 너로 돌려놓고 김예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없애야 돼 맞아요 없애야 된다고 이제 33년을 김예나로 살아서 좀 그치 만감이 교차하긴 할 텐데 예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럼 예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 바꾸잖아요 이제 이예나로 다 바꾸게 되면은 물어본 게 왜 이예나로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설명하기 귀찮지 그래서 그냥 원래 내 아빠 자, 성 찾아갔다 그래 아니 좋은 저게 오늘 너 잘 나왔어 네 주변에 전화번호 몇 개 되니? 너 그 저 연락처 천 개? 그 중에 네가 주로 연락 자주 하고 뭐 네가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네. 있지? 이 우리 저 이거 방송 며칠 날 되는지 미리 알려주면 그분들한테 단체로 자, 꼭 제가 물어보살에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스토리가 다 있으니 이거 보시고 더 이상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보내. 그래, 나의 사망 일기를 그러면 장적이잖아. 그래서 한번 봐, 보라 그래. 이래서 이 예나가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머니와 그 새아버지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해프닝. 네. 해프닝이야. 해프닝이니까. 그렇지. 뭐. 좋게 생각해. 네. 좋게. 얘네 그 뭐 다른 걸 떠나서 남편은 처음 알았을 때 뭐라고 했어? 남편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남편도 이제 그러니까 별 말을 못했죠. 저도 이제 막 당황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려가기로 한 날에 사실 그런 거여가지고 제가 저도 당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야 근데 미안한데 예나야 네. 네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네. 울 일은 아니야. 아 울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서상의 오류인데 이게 네가 네가 그렇게 울 일은 아니거든. 울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알아. 네. 네 감정은 알아. 네 감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되게 웃기는 게 주제가 맞아요. 막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은 아니에요. 아. 왜 너랑은 또 관계가 없잖아. 맞아요. 저도 이걸 걱정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잘 울어가 제 얘기 잘 그래. 울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시댁 분들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해주셔서. 아 그럼 괜찮지 뭐. 옛날 잘못이 아닌데. 새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지. 김해나든 예나든 그렇잖아. 네. 그럼 지금들 지금 행복하지? 네. 그렇지.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놀랬을 텐데. 그리고 넌 이름이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는. 너 친구들이 예나야, 예나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 예나야 부르잖아. 예나야, 이름이 바뀌면 좀 골치 아픈데 너는 이름이 그대로라서 그래. 괜찮아. 이 씨로 합류해서 축하해. 나 이수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어디 이 씨니? 함평으로 알고 함평이면은 뭐 우리랑 뭐 집안 사람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예나가 앞으로 또 잘 정리해서 네. 이런 일로 뭐 스트레스 그렇게 받을 일은 그래. 아니니까 늘 행복하게 새 가족 꾸렸으니까 행복하게 네. 바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해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김해나 양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자, 아 이거 봐봐. 어찌 이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 그렇지? 네. 늘 여행은 설레임처럼 네.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늘 행복하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네, 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네. 이거 너한테 좋은 일이야. 왜냐? 너 이 사회에 네가 어떤 구성원으로서 네. 그동안은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산 거야.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네 정체를 제대로 네 신원을 제대로 확인을 하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너한테 좋은 일이야. 좋게 생각해. 네.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가 이쪽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성 바꿔도 아빠 딸이고 예나인 건 안 바뀌니까 그냥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 이예나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 이예나.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